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되게 힐링 유튜브. 그냥 좀 뭔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제가 힘들 때 다시 봐도 좀 뭔가 힐링되고 힘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 뭔가 사실 뭐 많은 영향을 베텐이 끼쳤죠. 그래서 이제 베텐에서 그 연곡 예. 흉터에는 이제 흉터 재생 연곡 가상 CF를 찍고 나서 실제로 그 연곡 광고를 찍었어요. 그래갖고 베텐에 뭔가 이런 방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베텐에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그게 완전 터졌거든요. 그래서 결국 놀면 뭐하니 오디션까지 가고 이게 베텐에서 사실 모든 게 나왔는데 네. 예, 뭐. 인정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 네. 그러니까 인정 아 네 인정하는데 네네. 인정하니까 제가 세 번째 목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목적이요? 네. 제가 이제 성재 오빠랑 얼마 전에 밥을 먹다가 네. 한 얘긴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베텐을 나와라. 나오면 약간 아, 땡튜브에 도움이 네, 될 거다. 구독자 한 1만 명은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되게 1만 명이요? 네. 1만 아, 만 명이 접속했었기 때문에. 어. 지금 근데 그 네. 몇만 명이죠? 지금은 현재 기준으로 6만 3천 6만 명. 그 중에 사실 한 3, 4만 명이 왜냐면 제가 거기 1호 출연자거든요. 아무튼 그 요즘은 네. 그 아무래도 그 평창 올림픽 때는 김하랑 선수가 이제 곡을 여신이 됐는데 또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의 슈퍼스타는 핑크보이 곽윤기 선수 아니었겠습니까? 아, 멋지죠. 예, 그리고 멋진 분이에요. 김하랑 선수 항상 하대했던 제가요? 예, 곽윤기 선수가 이제는 슈퍼스타가 돼 가지고 땡튜브도 130만 명. 와, 10배가 늘었습니다. 올림픽 이후에. 네. 그래서 김아랑 선수가 이게 너무 배가 아파서 지금 땡튜브를 시작했다고. 어,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완전 별개예요. 전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아, 왜 웃으세요? 아, 썩지도 마라. 자기는. 네, 자기를 그쪽이랑 네. 연관시키지 마라. 어떤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는 땡튜브는. 되게 힐링 유튜브. 그냥 좀 뭔가 제가 나중에 봤을 때 제가 힘들 때 다시 봐도 좀 뭔가 힐링되고 힘나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고 뭔가 뭐 유튜브 조회수나 구독자에 연연하지 않고 예. 어 근데 표정은 왜 이렇게 그 뭐랄까 광기 어린 얼굴로 저는 조회수나 그건 상관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데 약간 광기가 예. 아 네. 예. 좀 팬분들하고 따뜻한 영상을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달라요. 그렇군요. 그래요. 아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이제 그 유튜브에 혈안이 된 것처럼 네. 저희가 지금 방송 전에 밥 먹고 왔거든요. 밥 먹는데 계속 뭐 하나 건지려고 계속 셀카봉이랑 아, 계속 뭘 들이대는 아이고야. 불편해가지고 막 고기 구워주시는 분도 아 뭐 저 얼굴만 안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예. 아이고야. 광기 어린. 네. 예. 땡튜브 이름이 뭐죠? 김아랑이요. 어 그냥 네. 나는 이 이름 하나로 그냥 밀고 간다. 아, 그러면은 그 아랑님이 하는 땡튜브는 그냥 이제 뭐 그냥 보통 일상들. 네, 브이로그도 있고 아 뭔가 계속해서 회의를 하면서 뭘 찍을까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요즘 하루하루를. 아니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 매일매일 회의까지 하시고 전혀 간단하지 않은데요. 회의를 계속하고 거치고 유튜브 너무 어려워요. 네, 내가 브랜드고 내 이름 석자. 내 이름 석자 걸고 이걸로 100만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획회의 매일 한다. 이거는 김수미 간장게장 같은 거거든요. 김수미 선생님도 본인의 이름을 딱 거치고 네, 하는 것처럼 알겠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주자주 불러주시면 오. 더 와서 더 재밌게 놀고 가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땡튜브 김아랑 네. 정말 거만한 제목이에요. 자기 이름 섭자 매일 회의를 한답니다. 아니, 모르실까 매일. 다른 이름으로 치시면 보통은 뭘. 이제 활동하는 어떤 그 연예인들 가수 네, 그렇죠, 한류 그렇죠. 스타들이 네. 보통 이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SNS 수준으로 그렇죠. 본인들의 이름 자체를 그냥 걸고 채널 운영하는데 네. 나는 그냥 김아랑 김아랑 네. 내가 김아랑 있어 내가 왜 해 네. 김아랑 알지? 나 김아랑이야. 가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다. 자, 두 선수 너무 감사드리고. 아, 예, 예. 오! 오 와, 아니, 앨범을 사셨더라고요. 어, 어떻게 또 제 CD를? 네, 저 30여 가지. 제 남편도 소름 돋았어. 팬이고. 이야. 어, 넉살 형이 CD를 들이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표정인데? 이야, 아니, 평생 처음에. 네, 아니, 네. 예, 어우, 네. 감사합니다. 와 드릴까요? 작두 있나요 작두? 저는 이제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제 노래가 아니라고 아니, 말씀드리는 수록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 예, 이거 찍어서 될까요? 제 노래. 어, 그럼요, 예, 그럼요, 예, 예. 요거는 요거를 어떻게 써드릴까요? 최동준.
힐링용은 무슨 뭐 뭐라도 하나 그냥 뷰스 나올 거 하나 걸려라 댕겨라 네. 스타일로 예. 여기는 예. 최인우라고 최인우님 네. 와 야.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제일 감사하죠. 야 앨범을 직접 구매하는 거. 와 이거는 너무 감동인데요 정말. 그러니까. 네, 사진 찍어야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우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사람들 진짜 아스처럼 비디오 짧게 한 번만 찍어주세요. 뽕을 뽑으시는구나. 아니, 힐링은 무슨 힐링 아니야. 되게 짧게. 아니 저 다 좋아요. 예, 그럼요. 예. 손을 이렇게 가렸다가 뗄 거예요. 예. 그럼 디렉션까지 해요. 디렉션까지. 짠 짠. 인사. 네 할게요. 예? 다 나오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인사만. 네, 할게요. 안녕. 죄송해요. 다 해놓고 안 쓰나 봐요. 아니 지금 편집점을 인점 아웃점 다 잡았어요. 아니 근데 미쳤네. 진짜 완전 제가 진짜 완전 땡튜브가 해야 돼서 그래요. 저 진짜 이런 성격 제가 아이거든요. 온몸이 상갑다. 아니 근데 어디서 뭐 강제로 유튜브를 찍는 건 아니죠. 꼭 해야 돼서. 저는 목에 살려야 한 피디님들이 계셔서. 와 지금 이거는 쇼츠예요. 쇼츠 각을 봤어요. 자 쇼츠를 봤네. 자본주의 잘 봤어요. 아 배디. 아까 넣어가지고. 이거 잘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예. 아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까지 좀 맛있게. 팬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조심히 하시고. 예 예. 뭘 또 찍니? 뭘 또 찍니? 아이 끝까지. 야 이거 진짜. 빠게 당하고 있네. 유튜버 지금. 안녕. 아 이분들 찍는 거야? 대단하시다. 야 무섭다. 아쉽잖아요. 우리 소통. 여기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가보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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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준비 잘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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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유대비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가게. 안녕하세요. 재밌었어요. 안녕하세요. 또 와주세요. 조심하세요.